코로나 이미 중독도 맞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다행이네, 전부 다. 자, 다음번 캡스톤 디자인 내가 발표는 하루에 다 할까 생각 중이야. 그냥 중간 발표 그냥 쭉 그냥. 내가 보니까 뭐 중간 발표는 한 번에 다 끝나도 될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고 4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발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 야, 얼굴 좀잘 보여줘봐. 마스크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구나. 저희는 마스크 벗어도 됐잖니? 거기 둘밖에 없는데 연구실에? 자, 또 우리 한번 얘기 좀 해줄래요?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저희가 도큐먼트는 이번에 따로 준비 안 했고요. 바로 보여드리는 오케이.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태훈이가 오케이. 바로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다리랑 구조를 다 조립을 해서 지금 파워 서플라이로 저는 공급하면서 서 있는 것까지 구현한 상태이고요. 그 예비 캡스톤 때서 있는 것까지 했으니까 지금은 수동이긴 한데 전진 보행까지는 다 알고리즘을 넣어서 구동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혹시 노트북을 너가 잠시 들어줄 이렇게 저쪽 화면 보면서 잘 나오는 데만 이면 될잘것 같고. 나와요. 이렇게 트로팅 알고리즘을 이렇게 전진 보행에만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땅에 놓았을 때도 앞으로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책상이 아마 미끄러워서 좀 부러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거 할 때는 네. 만약에 영상을 뭐 중간 데모를 위해서 영상을 찍거나 그럴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을 좀잘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네. 듯합니다. 네. 그 무게가 얼마나 돼요, 지금? 무게가 지금 2kg에서 3kg 정도 사이까지 됩니다. 걷다가 배터리를 또 넣을 거죠? 네. 그래서 총무게 4kg 안쪽까지는 늘어날 예정입니다. 4kg는 걔가 동작할 수 있을 듯?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이렇게 손으로 꾹 눌렀을 때 피크 전류 5A까지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5A야? 정도 네 그래도 다 버텨서 혼자 다시 일어나는 것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오, 굿잡.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다 보여줬습니까, 이제? 소리가 안 들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박철 한님 그 대회 나가는 거 박철 멘토님 그 회사 가가지고 미팅하고 왔는데 박철 멘토님께서 좀 로봇이나 기기 같은 걸좀 대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여기 있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70만 원짜리 터틀봇이라는 거 로봇 두 대랑 그리고 3D 라이더를 대여 받았습니다. 3D 라이더는 3D 라이더 이렇게 생긴 거를 대여받았습니다. 근데 3D 라이더를 있으면 뭐해?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하고 쓰는 거를 가 필요하잖아. 네, 근데 이미 저거 제품 자체에 나올 때 플랫폼 자체가 있는 것 같아서 파이썬으로 구동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 로봇에다가 지금 라이더를 붙일 예정이에요? 네, 지금은 뎁스캠이랑 라이더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라이더 자체는 원래 2D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3D 라이더가 저희는 좀 많이 비쌀 줄 알았는데, 3D 라이더 대여해 주신 거 제품명을 찾아보니까 한 30만 원대 안팎이더라고요. 야, 진짜 가격이 싸졌다.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3D 되게 라이더, 비쌌는데. 네, 3D 라이더, 2D 라이더 대신에 3D 라이더로 한번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플랫폼 쓰는 거, 이렇게 그 API라든가 쓰는 거는 조금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미 플랫폼 도큐먼터가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참고했었으면 될것 같습니다. 좀뭐 힘들길 수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다큐멘테이션을 조금 나를 위한 다큐멘테이션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한 거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어. 좀뭐 지금 조금이 바쁘겠지만 좀 그거는 좀 신경 쓰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도 상황이 너무 빨라가지고 도큐먼트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도큐먼트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책을 쓸수 있을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 진도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좀 도큐먼트도 너무 빨라가지고. 아니, 잠깐만. 지금 일정 대비 지금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네. 그래서 이야기야? 아니, 네. 어디서 무슨 복병을 만날지 모르니.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자기네들은 별로 걱정은 안 해. 나는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뭐 그거 하면서 뭐 어려움이라든가 뭐 내가 도와줄 게 있는 뭐가 있나요? 표현이 뭐 있어? 아직은 조립하면서 크게 어려움은 없고 나중에 아마 좀더 여기다가 부가적인 성능을 붙이거나 통신을 할때 그때쯤 아마 여쭤볼 게 생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보다는 어떤 뭐 행정적인 거지 뭐 내가 저기 자기네들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오케이. 혹시 뭐더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난 PC 원래 있던 모터 드라이버가 이거 I2C로 통신을 받아서 전원을 다시 뿌려주는 그런 2차적인 회로였는데 저희가 제어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딜레이가 있으면 되게 부하가 너무 커져서 라즈베리파이에 이런 식으로 PCB를 직접 장착해서 할수 있도록 새로 설계를 해서 주문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쪽 보드는 그 네.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주문해서 한 거야? 아니면 원래 있는 보드를 구매를 한 직접 거야? 설계했습니다. 이건 따로 안 파는 거라서 그래서 직접 PCB도 필요한 새로 거라서. 뜨고? 네. 오. 중국 업체에 맡겨가지고 한 2주 정도면 다잘 배달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거 네. 하나만 갖고 나도 다큐멘테이션은 충분히 됐습니다. 그쵸. 지금 그렇게 라즈베리파이에다 쪽보드 돼 있는 것이 네.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거 얹혀가지고 쓰는 것도 네. 잘안 하글랑이요. 그쵸. 근데 지금 저렇게 쪽보드 지금 뭐 간단하게 보니까 파워 공급만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파워 공급만 하는 쪽보드에 대한 걸뭐 PCB 뜨고 주문하고 딜리버리 받고 어떻게 쓰고 요것도 내가 보기엔 하나의 큰 다큐멘테이션이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가지고 나서 어디에다 올려놓으면 그거를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 내후년에 혹은 뭐 자기네가 회사에 갔을 때 그런 걸 찾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내려놓으세요. 힘들게 네. 들고 있지 말고 뒤로 보여 내가 아, 네. 권동욱 씨 뒤로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 그래서 사실 그런 다큐멘테이션 하나 남겨놓고 그거 갖고 나서 어디 가서 진로 갈 때도 그거 하나만 갖고 나서도 얘기가 충분히 또될수 있으니까 나는 그거 하나만 갖고 나도 그거 다큐멘테이션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처음 해본 거야? 아니면 이전에도 해봤어요? 아니요, 재작년에도 좀 써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작년 재작년에 쓴 것까지 경험을 쌓아서 그거 네. 다큐멘테이션 하나를 잘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기네들이 나중에 책을 내기로 했었나? 네, 책 내고 싶어가지고 일단 열심히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큐멘트 하나 가지고 나서 얘기합시다. 하나 쓴 거. 무슨 쓴 거. 얘기냐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모듈이라든가 뭐 챕터하고 섹션별로 목차는 대충 정했어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 교수님께서 예전에 쓰셨던 그 학생들 교수님께서 일하는 공부하던 학생들이 썼던 책이 여기 연구실에 좀 있어가지고 보는데 목차 흐름을 살짝 못 잡겠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네. 그러면 목차 잡지 말고
지금 돼 있는 이제 그럼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가자고. 그러면 바텀업이요? 다큐멘트라든가 메모라든가 테크니컬 레포트의 형태로 해서 각각 각자 쓰자고. 근데 다큐멘트를 하든 테크니컬 레포트가 됐든 메모가 됐든 하나의 샘플을 정해야 돼. 최소한 하나에 대한 걸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보여준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 쫙 정리를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문장, 뭐 섹션 구분이라든가 혹은 뭐 간단하게 표의 구성, 그림에 대한 구성,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코드, 그 다음에 뭐 행정적인 거에 대한 걸 하나의 레퍼런스를 잡자 이거지. 그러면 그건 내용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포맷을 잡기 위해서 보는 거고, 그것이 예를 들면 한 챕터가 될수 있고 나중에, 혹은 하나의 섹션이 될 수도 있구나. 근데 중구난방으로 각각 다 써고 난 다음에 그걸 맞추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다큐멘트를 써가지고 그거 갖고 나서, 아, 그러면 다른 친구가, 야, 그러면 요번에 주제에 대한 것은 뭐 로봇 8에 대한 거, 나중에는 거기 지금 라즈베리 전용에 대한 거, 그걸 각자 맡아가지고 쓰면 되구나. 근데 나중에 가서 쓰려고 하면 정말 못 써. 시간 날때 조금씩 써놓는 게 실은 또 불러요. 근데 써놓는 것 자체를 하나하나씩, 지금 하나하나씩 정리해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금만 편집만 하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목차가 안 나오는데도, 이제 바텀업으로. 예를 들면 자기네들도 내가 그 얘기했잖아. 우리가, 야, 우리 나중에 뭐 만들래? 야, 그래, 이거 만들고 해야 되는 정하지 않더라도 밑에 코어 기술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먼저 하자. 코어 기술에 대한 거 먼저 조금씩 해놓으면 나중에 그 위에다가 뭘 얹히더라도 얹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문서도 실은 동일해요. 문서도. 하나에 대한 주제 갖고 나서 하나 써놓은 샘플 가지고 지금 네 명이 각자 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약 그거 갖고 이제 튜닝을 좀 하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문서가 네 개가 써져 있지만 나중에 16개가 되더라도 그냥 쭉 그냥 해놓고 나서 모으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은 지금 어떤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한 사람이 좀 하나 써가지고 뭐 얼핏 보면 비난받는 걸로 야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포맷을 맞춰 나가는 좀 그러면 좋을 듯.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뭐 하나 보여주고 준비해 써보겠습니다. 보세요. 오케이. 자,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또 집중하기는 어려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간을 감안해서 이것저것 또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재룡이는 저기냐? 여기 기숙사니? 저 집입니다. 뒤가 아주 쫙돼 있어가지고 공부했네. 오케이. 자, 오늘 그럼 뭐더 얘기해 줄거 있습니까? 혹시 내일 캡스톤 수업 진행하나요? 아닐걸? 네, 알겠습니다. 아마 4월 마지막 주쯤에 아마 저거 할걸? 그때 중간 발표할걸?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열심히들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